이때까지 일제히 멈춰서 뭔 일이여, 뭔 일이여 이것이. 하늘에서 뭐라도 떨어졌나? 궁금한데? 인공 암벽 등반장에 응?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네다섯 살밖에 돼 보이지 않는 몸으로 어른들과 함께 올라가는가 싶더니 금세 어른들을 제치고 1등으로 정상 정복. 아, 이렇게 강크라이 본 적 있슈? 안 무서워. 무서워하기는 그냥 바람을 즐기며 요요자적 내려오는데 도대체 너 누구냐? 너? 아,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 여잔데요? 어, 여자. 이름이 뭐예요? 김미숙. 몇 살이에요? 5살. 어, 다섯 살이에요? 야, 다섯 살. 아우, 사이즈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어떻게 끝까지 올라가죠? 욕하년이 나이 때문에 민망해진 사람이 있었으니? 애한테 지셨네요. 그러게요. 미술가 너무 잘하네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 와중에 또 올라갔어요. 어디 어디 어디. 또 올라갔어요. 등만 나면 올라간다. 겁없는 다섯 살 암벽 신동의 등장에 어른들도 넉 놨다 넉 놨어. 어머 애기야. 너무 잘한다. 내가 너처럼 돼서 받을 수 있겠다. 몇 살? 아, 구경하려고. 다음 날 다시 찾은 암벽장. 역시나 가느다란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대롱대롱. 아이고, 진짜 이 강심장이네, 강심장이야. 또 아침부터 나와서 또 올라갔어요? 네.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요? 한 12번. 놀다가 하다가 놀다가. 와. 그런데 어디, 와, 이 족도는 손 봐요. 놀며 쉬며 암벽을 탄다는 5살 여자아이의 손이 세상에 굳은 살 투성이요. 운동하다가요. 아이들이 보통 울고 그러지 아파도 않아요? 아파도 암벽하기가 좋다는 아이. 너무 즐거워요. 표정이 너무 밝아요.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암벽에서 내려오면 영락없는 5살 꼬마. 어머어머. 놀랄라 자전거를 타다가 동생한테 뺏기자 금세 터진 울음포. 그럴 땐 미소리의 울음을 뚝 그치게 할 특효약이 있었으니 그건 암벽하기. 언제 울었냐는 듯. 어머. 오, 금세 비장해진 얼굴. 궁금해졌어요. 근데 그 정도 맞네요, 진짜. 네가 할 거야? 암벽에 있어서만큼은 알아서 착착. 미소리 출발. 자. 출발. 길을 비켜라. 암벽 신동 나가신다. 한채 흔들림도 없는 눈빛. 다섯 살 나이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소나기 힘과. 그러게요. 정말 손님이 있어. 근데 무서움을 잃어버린 듯한 대범함. 신동 맞다 맞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미소리의 질주본능. 정상에 도착한 신동의 이 결연한 표정을 보시라. 다섯 살 같지가 않아요.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건물 5층 높이인 15m 상공. 더욱 놀라운 건 미소리가 암벽을 타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다. 때는 바야흐로 올여름의 초이. 나 한번 타볼래?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벽을 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번 올라가면 몇 시간을 매달려 있더니 이제 이 인근에서 유명인사가 됐다. 그런데 다섯 살 나이가 하는 걸 어른이 못할 소냐? 담당 PD 의기양양하게 밧줄에 몸을 실어보는데. 어, 지금 막하지 않은데요. PD 선출 잘할 것 같아? 미소리가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미소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계단 올라가듯 성큼성큼 올라가는 담당 PD. 그렇지, 어른의 체면이 있지.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나 올라갔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풀리고. 오.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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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섭죠? 무서운 걸 떠나도.